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유즈맵은 오리지널 프로토스 캠페인 1, 즉 스타크래프트 1의 프로토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억의 캠페인이죠. 사실 추억이라고 해도 스타 1을 해본 적이 없어요. 스타크래프트를 알게 된게 친구들이랑 PC방 갔을 때 알게 된 거기 때문에 1 캠페인은 이걸 통해서 처음 하는 겁니다. 댓글에 스타크래프트 1을 안 해보셨다면 2로 1 캠페인 할수 있으니까 해보시라는 좋은 댓글이 있어서 이걸 하려고 했다가 아이어 프로토스 캠페인을 먼저 했죠. 일단 이걸로 넘어왔습니다. 저그 초월체는 프로토스의 고향 행성인 아이어를 침공, 급기야 자신의 스스로 행성에 깊이 뿌리박는 데 성공했다. 이게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 맨 처음의 스토리인가 보네요, 게임에. 아, 이거 원래 테란 저그 프로토스인 걸로 아는데 일단 프로토스입니다. 사악한 초월체의 수호인들이 아름다웠던 아이의 표면을 가로지르며 혼란과 파괴를 뿌리는 지금 6명의 프로토스 전사들이 다가올 저우 군단의 맹공격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당신은 대의회 명예에 따라 치안관 피닉스와 저촉 안티오크를 달아내야 한다라고 합니다. Entarra Dune Executor. I am Judicator Aldaris. I've been sent by the 소리 차원이 Conclave 다른데? to 목소리 serve and 나와. counsel you. The former executor, Tassadar, 알다리스. was commanded to halt the이거 Zerg 하고 progress in 오리지널 the 캠페인 Terran 하는 거 있으면 할 건데 sector 부르드 by 워더라고 하는 burning 거는 the 아마 없을 infested 겁니다. human worlds. 오리지널 치니까 이거 밖에 안 나와서. Unfortunately, he disregarded his orders and attempted to destroy the Zerg while sparing the Terrans from the flame. Clearly, Tassadar has failed us. You must not. 테사다르는 테란을 The 구하려고 Conclave has 했고 dictated that our 이걸 first 실망시켰다. 나는 priority 그럼 안 is to 된다. strengthen our 최우선 과제는 defenses. 방어를 You 강화시키는 must 것이며 reinforce our outpost in Antioch and make certain that the 당신이 province 오랜 does 동안 not 치안과 fall to the 피닉스와 Zerg. 곳에 왔나 이 Your 지시를 old 받고 comrade, Praetor 숙성을 안 Phoenix, 해봤어도 will 피닉스 meet 같은 you 놈이 there 어딨냐? and assist you in this 소문에 나오지 endeavor. 않습니까? 걔가 여기서 죽고 변하는 걸로 아는데 누가 피닉스야? 아직 없구나. 이렇게 시작을 하는구나. 강력한 근접 전사입니다. 이게 아예 다 설명이 나오네요. 좋아요. 돌진을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원거리 지상전술 전멸을 드라군이 없네. 이거 약간 스타크래프트 2식으로 했나봐요. 드라군이 원래 있는데 일단 이렇게 맞춰서 했나보네요. 돌진도 기본으로 있다고? 다리 연결되는 건가? 아이고 내 심장. 오케이. 위로 가는 거구나. 되게 맵이 예쁘다. 위로는 못 가네요, 아예? 길이 있어 보이는데 아예 못 가. 아, 일로 가는 거구나. 아, 설명을 좀 해주세요. 현명한 선택이군. 뭐야? 심판의 시간이다. 좋다. 난이 친구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오, 얘가 피닉스인가 보네. 240에 240에 데미지는 20을 두 번째로 40 1.4 1.4가 빠르네. 얘 느리네 좀. 방어력은 3. 굉장히 튼튼하네요. 이 정도면 울트라보다 센 건가? It 능력 is 있네. good to see you once more upon the field of battle. 야, 목소리 좀 봐. Alas, 공격이 all of our probes were lost in the 공격속도가 비약적으로 last Zerg 상승해봐. attack, and we had no 공격속도. resources with which to replace them. 야, 실드도 올라가. 자원이 없어. 탐사정을 지으시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야, 위부터 읽어보죠. 탐사정을 제작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기본 레더와 마찬가지로 시간증폭 사용 가능합니다. 일꾼입니다. 건설이 가능합니다. 강인하고 열정적인 프로스 치안관이다. 기존 광전사 돌진에 신생력 비약적으로 상승시켜주는 분노를 사용한다. 광전사네, 말 그대로. 폭풍도 있어. 적의 부하장을 모두 파괴하세요. 피닉스의 체력 피해가 없는 상태를 탐지키를 하세요. 오, 이런 이상한 게 있네요. 아, 돈이 너무 없다. 피닉스를 탐지키를 하면 된다고? 아, 나와봐. 피닉스님이 일하실 거야. 강화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다 죽을 것 같은데 혼자 가서. 어구야. 지소. 좀만 같이 때려볼까? 2번.
For ire. Your command? I hunger.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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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체력 피해가 있을 것 같아. 벌써 있을 것 같아. For ire, executor. 너 시력 안 차니? 한번 물러줘. 근데 포로스 해서 뭐합니까? 그쵸?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 수정탑을 지어서 이구수를 맞춰줘라. 아 이자 귀찮다. 그냥 목표지. 튼튼한 피닉스가 다 밀어줄겁니다. 분노의 강전사인데 체력 좀 간다고 보너스를 못쓰게 하다니 너무하고 그만. 너무 세잖아. 어떻게 갑니다. 피닉스 안 죽었죠? 죽어가고 있어. 어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기대 기대 기대. 으아 나대지 말자. 업그레이드했으면은 30 이거 했을 텐데 너무 나댔어 처음부터. 엄청 센 줄 알았지. 별 볼이 없으시구만. 울트라랑 비슷한 것 같은데? 속도도 그렇고. 이거 분노 안 쓰면 울트라가 더 셀 것 같다. 방어력이 아니 애매하네. 실드가 반이니까 체력이 많이 실드니까. 약간 그렇다. 영웅인데 일반 연주보다 세야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 들면서 그래도 사이즈 생각하면은 뭐 타입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마 피닉스 너무 오래 걸려. 원래 이런가요? 하긴 원래는 입문으로 알아가는 캠페인이니까 딱 나한테 맞는 거네. 돈도 많이 필요 없겠다. 인공제어소가 있으면 지을 수가 있다. 중간에 자리가 하나 비어있는 거 보니까 사도가 나중에 추가가 되나봐요. 그럼 비워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아니면 인공제어소나 부어볼까? 아까 뮤탈도 있었으니까 질럿이 다 죽어버렸네. 죽으면 끝나는 옛날식이라서 조심해야겠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 뭐 죽어도 상관없겠지 하면은 기지에서 부활시켜주겠지 하고 했다가는 죽었다가 다시 해야 되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열심히 뽑읍시다. 전 자체가 넉넉하진 않지만 열심히 뽑겠습니다. 그리고 차원 관문이 없구나. 나중에 생길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없어요. 질럿은 하지 말자.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아, 막 이렇게 없지. 뮤탈은 안 오니 여기서 시야를 확보해 두죠. 나중 가도 안 오겠지. 아니, 그런 거 안 되네. 되게 좁아. 안락한 게 아니라 그냥 좁아. 밖에서 전쟁 났나? 뭔 소리야 이거. 공업 파고 가죠? 2업은 없네. 1업만 있네. 여기다 실드업해서 체력이 16밖에 없으니까 15밖에 없으니까 아, 잘 아껴서 가야겠어. 노란색이 나오네. 건물은 파란색인데. 업글 언제 되니? 어둠 속에 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맵이 좁으니까 다 차버리네 이게 건설되는 게. 하나 더 지어도 되겠다? 어, 세 개 지어도 되겠다? 그걸 됐나? 어, 됐다. 우리 분노를 보여주자. 빼고 업글 먼저.
아, 피닉스가 장군이나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치안관이라고 하네요. 엄청 뭐 높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전설의 뭐 히어로란다. 전쟁 영웅? 장군? 잠깐만, 피닉스 좀 살려주세요.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아 이제 잠깐만, 정도가 있잖아. 40킬 했는데 못 깼어. 잘 갔구만. 너무 많잖아. 아니 무슨 처음부터. 아 작아자. 아 이게 뭐가 이래. 몰라 노잼이잖아. 질럿을 좀 많이 뽑아서 몸을 세워야겠다. 질럿을 왕창 뽑아서 몸을 세워서 지게 하는 걸로. 일꾼을 가스 일꾼을 다 이렇게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까지 뽑고 인구 100 정도면 충분하겠지 아마도. 업그레이드 됐고 30 됐다. 어 됐다. 아 보너스 목표 클리어 됐습니다. 아, 클리어 됐고요. 자 가자. 너도 와. 준비해. 피닉스만 살아주면 돼. 가자. 모으느라 힘들었어. 가자. 안돼 넌 맞지 말아줘. 빨리 가자. 업그레이드 강화해. 그 정도 물량이면은 지지 않겠지. 너무 많아. 원래 이렇게 옛날 게임이라 지금 너무 하드코어 했던 거 아닙니까? 머리 흉이 머리도 벌써 다 까였어. 가서 도와. 또 깨라는 게 있지 않을 거 아니야. 저거 하나만 깨면 됐던 거겠지. 그것도 없다. 일꾼까지 다 보낼 거. No way, Sekizei. Although we two have marched across hundreds of worlds together, I never imagined that we'd be fighting an Ire. Zerg are indeed worthy foes. 매력 터지는 캐릭터였구만. 자, 잡음. 아. 네, 편집을 해서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고통받으며 깼습니다. 플레이 타임 16분. 다음 이어서 가죠.